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영화를 좋아하실 수도 있고, 썰방송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 이제 소설책을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에 투자하시는 XRP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곰탱이, 이야기꾼 곰탱이가 한 마리가 있습니다. Bearable Guy 123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이 곰돌이는 홀연히 이 세상에 나타나서 리플사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내용들을 먼저 공개를 함으로써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가지 예언을 남긴 채 사라졌다가 이번에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또한 그가 예측했었던 올해 말에 589불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철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규제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규제가 가격을 누르고 있다라는 그런 암시를 남겼고요. 그리고 589는 단순히 가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숫자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자, 그래서 영화나 소설처럼 이것을 진실이다, 사실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재미로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썰방송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소론이 길어졌는데, 자, 바로 이제 그 곰탱이 퀴즈 전문가 샘 IMC의 그런 해석을 통해서 새로운 번역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새로운 실마리들이 어떻게 풀렸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은 두 번째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해석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어제 올린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상에 앞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이 하신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한번 보겠는데, 처음에 모스랜드 가지아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곰탱이 그림 중 칠판에 적혀 있는 단어 중 코발트 원소기를 보니 그 CO인데 원자량이 58.933g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589 숫자가 거기 있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이 곰탱이의 퀴즈가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연치고는 꽤 많은 것들이 겹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또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굿 키읔 키읔 웃자 아님 이렇게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코인 기계를 만지는 손이 전에 그림에서 꼭두각시를 조종하던 손과 같네요. 달러를 주무르던 자들이 코인들을 만들어냈다는 의미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쭉 내려보면은 구카스텐이라는 분께서 이것은 어제 영상을 보신다면은 새로운 그림에는 이제 5월이 하이라이트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에 관련을 해서 5월 8일 날 9달러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또 다른 한 분께서 이렇게 답글을 남기다 지우셨어요. 그분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의 아이디는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에 있던 그림에는 리플이 비트코인 가까이에 이렇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깃발이었죠. 이제 리플과 비트코인이 가까웠었는데, 이번 그림에는 이제 리플을 상징하는 보라색이 달러를 상징하는 노란 신발과 노란색과 가까이 있다. 이는 아마도 탈비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이제 굉장히 그럴듯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샘이 추가한 해석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서 시청자 중에 한 분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 손, 똑같은 손입니다. 이 꼭두각시를 가지고 놀고 있던 손이 이번에는 암호화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여기에는 리플 XRP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샘은 이 리플 XRP는 여기 없는 대신에 바로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들고 있는 이것이 리플 XRP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리플 XRP가 펌핑이 되기 전에 여기 있는 이 코인들이 이렇게 세상에 나와야 할 그런 이유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그가 알아낸 것이 있는데, 이제 역시 추측이지만요. 보시면은 어떤 코인들은 컬러이고 어떤 코인들은 흑백입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흑백인 코인들은 이제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이 스텔라 같은 경우는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죠. 그리고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검은 코인들은 색이 빠진 코인이라고 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악재를 혹은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반면에 이 베이직 어텐션 토큰 그리고 모네로라든지 여기 에이다죠. 에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칼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미래가 밝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도 시청자 중에 한 분이 말씀해주신 것,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건틀렛을 벗어서 여기 던졌죠. 던졌더니 여기 있던 왕이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결투 신청입니다.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스위프트에 한번 싸우자고 결투 신청을 했고, 이제 스위프트는 스위프트라든지 혹은 이 왕으로 표현됐더니 어떤 권력이 뒤에 숨었다는 것, 그걸 이제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한 가지 이제 쌤이 지적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에 이제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있고 그 바로 위에 백악관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과 브래드 갈링 하우스 리플사는 어떤 연관이 있다. 저희가 볼수 없는 어떤 연관이 이어져 있다. 이제 최근에 코리 존슨이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이게 백악관 관계자들과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이제 다음 부분으로, 소식이 아니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여기 선물 꾸러미들이 보이시죠? 이 선물 꾸러미들을 자세히 보면은, 이 선물 하나는 이렇게 뜯겨져 있습니다. 뜯겨져 나가 있고, 여기 녹색으로 보이는,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녹색 지폐다. 이제 미국 돈은 녹색이니까 녹색 지폐가 나와 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에 사람들에게 선물이 될 만한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유추해 볼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이건 베럴브가 직접 말한 게 아니고 사람들의 해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위쪽에 보시는 주사위가 보이십니까? 여기가 2, 1 이렇게 주사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21st, 바로 이제 미국 시간으로 오늘이죠. 21일을 상징한다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추위 보시면은 이상한 모양들이 보이고 있죠. 이 모양 두 개가 있는데 바로 이것은 몰타의 지도다. 몰타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몰타 같은 경우는 이제 저 한국을 제치고 어느 나라를 그 세계 어느 나라를 제치고 XRP 거래량이 가장 많은 나라다라고 리플 간부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플 그 XRP를 몰타에서 이제 그 나라의 통화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어이없 좀 너무 나갔죠. 너무 나간 그런 추측도 나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의 타겟 투 시스템이란 게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유럽의 그 이탈리아의 4개 은행에서 이제 그 스위치만 누르면은 타겟 투 시스템을 사용해서 리플사에 관계된 그래서 XRP에 관계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뒤에 책장에 보이는 이책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Reframing Financial Regulation이라는 그런 책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규제에 관해서 이제 규제가 바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의미를 한다라고 합니다. 잠깐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수 있는 것이 있는지.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제 또 제가 전해드린 소식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규제에 관해서 움직임이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죠. 하원 의원 두 명이 그 SEC가 암호화폐를 관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률을 이제 소개를 했었습니다. 어제 법안을 소개를 했었죠. 자, 그 다음은 이 표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숫자를 보시면은 1부터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가다가 여기 이제 23까지만 이렇게 숫자가 되고 24, 25부터는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쌤은 24일날, 23일날까지 혹은 24일날에 뭔가 하나 터질 것이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과 위에 있는 주사위와 연관을 시켜봤을 때 21일 날 무언가가 시작되었고 23일 날 그것이 정점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샘과 이제 여러 사람들이 추측을 해본 결과 여기 있지 않습니까? 모랄레스. 이 모랄레스에 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왔다고 해요. 이제 Great Morales Flood라고 해서 이제 모랄레스 그 당면이 이제 꾹꾹 담겨져 있었는데 발효가 되면서 이게 꽝 하고 크게 폭발을 했다고 합니다. 크게 폭발을 해서 어느 정도냐면은 정말 그 21명의 사람을 죽였고요. 150명의 사람이 부상을 입을 정도로 그 당면 폭발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당면이 폭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규제가 나오기 전에 폭발을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규제가 나올 수도 있다.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서 규제가 그것에 따라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새로운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기존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거래소는 마비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출금하느라 바쁠 것이기 때문에 거래소가 이제 맛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XRP는 한 거래소에 놓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 지갑이라든지 다른 거래소에 이렇게 옮겨놓는 게 어떻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전 영상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었던 충격적인 것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보겠죠. 영상의 하이라이트라고 보겠는데 그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더하기 8, 여기 보시면은 이 숫자는 589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뒤집힌 589인데, 이제 여기서 그 숫자 누름이 나오죠? 5 더하기 8 더하기 9, 그리고 손가락 1, 나누기 1은 23이다. 그리고 8 더하기 9 더하기 1, 나누기 2는 9다. 그리고 6 같은 경우는 나누지 않고 그대로 내려서 뒤집기만 하고요. 뒤집어진 9를 했을 때 숫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2, 3, 9, 6 플러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입니다. 제대로 된 그런 것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고 5월 돼 있죠. 5월. 5월에 반짝거리고 있는데, 바로 이는 5월까지 리플렉스 알파의 가격이, 여기 달러 사인 보이시죠? 달러 사인 보이고, 2,396불 이상이 될 것이다. 예, 여러분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이 베어러블 가이의 퀴즈를 이렇게 해석을 해본 결과, 589불이 됐었어야 됐는데, 이 규제가 느린 관계로 그렇게 되지 못했고, 나중에는 가격이 폭발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5월달까지 달러 사인 앞에 보이시고, 리플렉스 알베 가격이 2,396불 이상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영상에 넣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이거 넣으면은, 제그안 좋은 반응이 많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영화처럼, 썰방송처럼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꽤 어이가 없으실 것 같아요. 이게 무슨 헛소리야.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텐데. 예, 아무튼 이것이 그들의 해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여기 보이시면 이 구름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T24의 클라우드 뱅킹 시스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클라우드 뱅킹 시스템이 이렇게 올라와서 노스트로 어카운트를 가고 있죠. 그래서 데메노스의 이그 클라우드 어카운트가 노스트로에 묶여 있는 돈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문자들이 나옵니다. 이 문자들을 또 쌤이 찾아봤어요. 쌤이 찾아봤을 때 바로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our이라는 것인데, 정확히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완전하게 저는 모르는데, 그렇지만 제가 잠깐 검색을 해본 결과 인도에 있는 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1월 23일 날그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룰러, 통치자로 임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름들이 좀 어려워서 누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날짜예요. 날짜에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통치자로 임명을 했고, 그리고 또한 12월 25일 크리스마스죠. 이때 이제 제대로 된 이런 룰러로서의 훈장을, 그래, 수여를 받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3일 날 일어났었던 일 중에 하나는 테메노스의 T24가 라이브가 됐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디셈버 25th 크리스마스에는 이제 이 곰탱이가 예언한 큰 날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설명이 좀 어눌해가지고, 그뭔 헛소리야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클루들, 이런 흔적들을, 힌트들을 자세히 맞춰보면은 항상 뭔가 연관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우연일까요? 이런 것까지. 이제 저는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곰탱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진짜 머리가 엄청 좋거나 이런 퀴즈 같은 거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매달려 있는 그이 인형입니다. 인형을 잠시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형을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서 보면은 잘안 보이죠? 이게 화면이 깨지는데, 자, 여기서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은 이 인형이 이제 붙들고 있는 손에, 이 팔쪽에 IMF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IMF라고 쓰여 있고, 그리고 또한 CX 달러 사인이 되어 있는데, 이는 리플 XRP가 이제 그 IMF의 SDR인 CXR과 이제 페어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체크마크 있지 않습니까? 이 체크마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 이, 왜 이러니 너? 응? 정신 차려. 여기 나와 있는 이 게시판에 보도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확정이 된 상태다라고 해서 체크마크를 이렇게 한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 또한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 추가된 퀴즈들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퀴즈에 대한 답을 알아봤는데요. 2,396불 달러 사인 있고 이상이 될 것이다. 5월 달에, 예, 저, 많은 사람들이 무슨 헛소리냐,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썩은 토마토를 던지는 그런 모습이 눈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토마토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 저한테 막 던지고 계시는데, 이것은 이제 제 의견이 아니고 이렇게 커뮤니티의 해석이고요. 이 커뮤니티의 해석 역시 이제 베어블가이가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 퀴즈를 토대로 머리를 써서 이거를 맞춰본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소설 한편 보시는 기분으로, 영화 한편 보시는 기분으로 감상을 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러한 그림을 보면서, 이 곰탱이의 퀴즈를 보면서 사실 굉장히 감탄을 많이 합니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이거를 언제부터 짜맞췄을까? 이거를 처음부터 이제 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한 것일까? 그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재밌는 것이겠죠.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정말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광고를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면은 제가 정말 채널 유지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해석이라든지 재밌는 곰탱이거나 업데이트가 있으면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이런 해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